안녕하세요. 청천의 노또 소속 TV 노윤호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섬진강 줄기 따라 제가 쭉 내려왔습니다. 물 이쪽으로 흐르니까 내려왔다 그런 표현이 맞겠지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섬진강에서는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분이 이제 홍석이라고 올려서 저한테 검사를 해달라고 많이 사진을 보냅니다. 제가 여기 한 20년 전에 현진학 지혈대에 다니다가 수석은 이쪽이 여기서는 안 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온 것은 아니고요. 투모입니다. 이쪽은. 삼정강에서도 상류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나오는 곳이 아니고 다만 어쩌다 하나 하루 종일 뒤고 메고 찾아도 한두 점 있을까 말까 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건 이제 홍석입니다. 진홍석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나머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0m 정도 오니까 이게 한 점도 보였어요. 그러면 두 점이잖아요. 아까 그거하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드뭅니다. 만약에 삼진강 다른 곳에 갔더라면은 벌써 몇 점이 보였을 텐데, 자, 이거는 기름이 빨아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탐사 복장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골프장에 필드 갔다가 밥을 먹고 온 김에 생각이 나서 이렇게 바닥을 추려드리면 어떨까 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너무 뜨겁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물을 안 치고 보면은 이대로 봐야 되는데 제가 치석을 하는 것은 물도 쳐도 되고 오일 터치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상류급이죠. 근데 이런 것은 물을 치면은 바로 빨아버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삼석이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소리는 이렇게 이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규지를 못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몇십 분을 기고 메고 찾아야 한참 보일까 말까요. 그러면 확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이겠죠? 여기서 더 올라가십시오. 여기서 올라가요. 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나 아주 많이 나온 곳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면 잡석방이라든가 아예 안 나온 곳은 없습니다. 뇌 속에 축적되어 있는 그 내공의 차이죠. 보이고 안 보이고.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돌밭이 또 있겠는데, 여기는 아예 수작밭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밭이 넓다고 좋은 곳은 아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건 아니라 짜갑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물빨이면 5분 안에 바로, 이렇게 시커멓게 올라가 버리면 안 됩니다. 홍석이 아니에요. 이야, 영화 한 편만 왔네. 재미없는 영화보다. 자, 그러면, 천명은 해드리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아니, 저 무게가 몇 킬로쯤 올라가면 있는데, 여기는 없거나 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암반 자체가 달라요. 차라리 내가 조금 더 내려가죠. 저 다리 건너서 몇 킬로를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4킬로 정도 내려가면 돌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좀 섞기도 좀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바로 이 작품이 이곳에서는 가장 강한 석질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달라요. 이건 죽는 게 아니라 물을 뿌리면 아주 아름답고요. 기름을 바르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안반 테스트, 안반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뭔가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교과서 도구를 놓고 잘 볼게요. 겉보기는 이것도 아름답잖아요. 근데 보세요. 죽어버려요. 이건 바를수록 살아납니다. 보세요. 배들이 좋잖아요. 물 뿌리면 이렇게 계곡으로 흘러내립니다. 이런 게 바로 참 희귀석입니다. 보세요. 이런 잡다한 석들하고 달라요. 이건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다 죽어요. 99.9%가 여기는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 이런 돌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세요. 자, 오늘 공부 하나 제대로 했습니다. 가장 강한 석기를 찾아서 제가 한 40여 분 제가 헤맸는데요. 드디어 한 점 만났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잡석이야 도초의 천지지만은 이런 것은 아주 보세요. 최대한 제가 근접 촬영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공부가 될 테니까요. 자, 보세요. 안반이 달라요. 이렇게 벌써 격이 다릅니다. 이 정도 돼야 수석이죠. 이런 건 다 돌이고요. 자, 패스. 자, 탐석이란 모래나 땅 위에 솟아있는 돌출된 돌을 춥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돌, 모래틈이나 돌 속에 숨어있는 것을 찾을 탐. 자, 탐석이라겠어요. 춥는 것이 아닙니다. 요렇게 이제, 자, 이렇게, 자. 자, 뱀이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손을 넣습니다. 이렇게 탁 던져보고,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패스하고 또 갑니다. 자, 못 떨어집니다. 흐흐, 한 폭의 그림이네. 한 폭의 그림이야. 이야, 오랑이 분양. 오랑의 가죽 닮았습니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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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건이네. 왕건. 이건 죽이는데. 죽여버려. 스마도. 이건 색깔이 보석이 나와버렸네. 날씨는 뜨겁고 더운데, 명석은 아주 뭐, 쏟아지네, 쏟아져. 패스. 쏟아져. 패스. 이러면서 시끄럽게 시끄럽게. 이거 뭐야? 어째
보석이가 아주 죽이는데 옳지. 되게 위험하지. 이런 석이 나와니. 죽이네. 자, 색상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아름다운 거 보시겠습니까? 자, 죽입니다. 죽이야. 자, 이걸 엔딩 처리 해야겠습니다. 죽여요.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뒷면도 죽입니다. 색깔 보십시오, 색깔. 이거 해도 너무 불났네. 이야, 이거 봐. 여러분. 건강이 다행히 허락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멋진 곳 한낮에 파헤쳐서 제가 법석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기대가 큽니다. 자, 물이 말라가는 순간들이 아름다운데요. 이런 거 한 장 끝입니다. 여러분. 팩트. 진실만을 말씀드리면 청천의 로또 수집이 되고싶지요. 웬만한 보석은 범접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석 계열인데 이거는 입자가 가는 미립인데도 이렇게 강합니다. 잘생겼어요. 흠집만 하고 그것이 바로 삼진강의 매력 덩어리입니다. 흠집이 없는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흠집이 없어요. 대한민국 어디다 내놔도, 야, 이보다 더 좋은 돌은 없습니다. 보세요. 찐뽕도 아니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자, 오늘 마무리 깔끔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